구독, 좋아요. 뭐야 이거? 아, 왜 우리들이 이런 기자회견에서 끌려 아니 수전 다 줘보더라. 잠시만요. 아, 그렇구나. 예, 기자회견을 도와줘야 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죠? 예. 뭐 어쩔 수 없잖아. 예. 우리 같은 저기 아래 것들이 해야지, 뭐. 그런 거죠, 그죠? 예. 사장님. 예, 기자들이 와 있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치가, 나왔습니다. 어쩐지. 저 뒤통수가 왠지 좀 이상하다 했더니 나왔네요. 예. 치가야 레이코 선수의 입단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리치가야 선수는 산하에 수백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일본 유수의 재벌로 있는 이치가야 재단의 영예입니다. 그죠? 작년 여자 유도 세계선수권 무차별급에서 당당히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 실적으로 신일본 여자 프로레슬링계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기자, 이치가 선수에게는 지금 후부터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어떤 활약, 어느 정도의 활약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신인이라서, 신인이지만, 실력은 확실하다. 그런 얘기죠, 그죠? 회사로서는 기대가 크실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신인인데 너무 거무신이 온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브로레슬러 가본 거예요, 지금. 신인으로. 골드바거나. 그러니까 그겁니다. 신인이지만, 이 친구는 좀 격이 다르지 않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물론 나와 회사로서는 장래의 챔피언 후보로서 어이 이치가야군 뭐지 또 이거? 야 입단 지금 계약서에 잉크도 안 발랐는데 벌써 처음 뵙겠습니다. 프로레슬링 매스컴의 민나상 여러분. 나는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아름답고 여자 유도 사상 제일 화려한 챔피언 이치가야 레이코입니다. 그죠? 아 약간 이치가야 존댓말 캐릭터인데 좀 까이보는 그런 캐릭터예요. 존댓말 할 겁니다. 잠시만요. 아우, 한 시간 동안 떠들었네요, 이 내가 여자 프로레슬링 사상 제일 강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챔피언이 되는 나에도 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뭐든 질문해 보세요. 야. 참, 자, 계약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와. 다음. 유키코. 참, 에리. 뭐야, 저 녀석. 입단 기자회견에 왔는데, 챔피언이 되겠다는 소리를 하잖아. 바보 아니야, 쟤? 그죠? 키지마. 야, 너도, 그런 얘기죠, 그죠? 야, 너도. 여기 입산 테스트 그런 소리 했잖아. 그런 얘기가 한거 같죠? 그죠? 사람의 말을 하잖아. 너 그런 얘기죠? 기자. 아, 그럼 먼저 프로레슬링에 입단한 동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치가야. 그럼 새로입니다. 나는 유도계에서는 무적의 상태입니다. 그런 나에게 맞서
조금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프로레슬링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유도계는 이미 평정했고, 프로레슬링계는 조금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곳이 이 친일본 여자 프로레슬링이니까. 그리고 나와 회사에 열심히 뭐 해줘서 저를 이제 열심히 이제 스카웃을 하려고 해서 그런 얘기죠, 그죠? 나도 프로레슬링계 데뷔를 해도 아우 말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해도 괜찮지 않나? 받아들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뭐래도 이걸로 신일본 여자 프로레슬링은 안심해도 된다. 그죠? 뭐라 이러니저러니 해도 이 내가 에이스로 찬연하게 군림할 테니까요. 그겁니다. 그죠? 내가 왔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죠. 그죠? 이 이상, 잠시만요. 아, 좀 보고 싶다. 제가 공부해서 안 되겠어요. 잠시만요. 제 공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치가야만 나오면 학을 뛰는 거예요. 아, 이 이상으로 큰 번영이 있을까요? 못 들어주겠네. 덜 떨어진 애가 말을 안 해. 뭐 그런 얘기죠, 그죠? 키시마, 대체 저 자진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부자죠, 부자. 부자는 모르겠어. 그런 얘기죠, 그죠? 기자, 다시. 아, 그런데 역시 유도와 레슬링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계 챔피언이지만, 하지만, 역시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되어 있죠. 아우 이치가 진짜 멋있네요. 와, 저 무슨 흰티에 자켓만 입고 있는데 와 나왔습니다. 오호호 나왔습니다. 이 나에게 그런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란 뜻이죠, 그죠? 유도와 레슬링의 차이가 뭐 조금 있다고 해도 이 나에게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런 얘기죠. 기자, 저 닉네임은 정하셨습니까? 그죠. 이치가야. 닉네임 그렇군요. 이 나의 기품이 높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닉네임, 뷰티풀한. 그래서 나오는군요. 그래, 뷰티 이치가야로 불러주실까요? 그죠? 그 이름대로 뷰티풀하고 원더풀하고 파워 풀한 레슬링을 모두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죠. 오호호 아우 참 진짜 와 자신이 하늘을 찌릅니다. 사장 아예 그죠. 지금 어떻게든 해봐야죠, 그죠? 어울리는 닉네임이 결정됐다 그런 얘기죠, 그죠? 유키코 아 뭐야 저거. 이치가야. 아, 저기서 뭐 찔끔찔끔 되면서 심부름하는 분들과는 사는 세계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고 있네. 아, 이거 디스 들어왔죠, 그죠? 유키코, 난 뭐라고 그런 거죠 지금? 빡 돌았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오호호호호. 참. 이 오호호는 따라하면서 정말 자괴감이 됩니다. 사장,
아, 그러면 다음 질문은 없으신가요? 예, 그런 거죠. 예, 없으시다면. 오이, 너, 뭐야, 너. 야. 유키코 나왔습니다. 예. 저, 쬐끔쬐끔 되면서 심부름하는 분들은 우리들 얘기하는 거야? 그죠? 예. 키시마, 예, 당황했죠. 야, 유키코. 이치가요? 어라, 기분이 상하셨나요? 예. 저는 단순히 사실을 얘기한 것뿐, 예, 그죠? 팩트 폭격이죠, 그죠? 예. 언제나, 예, 그, 존댓말 씁니다. 야, 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예, 단순히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예. 유키코. 유도 세계 챔피언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프로레슬링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걸 가르쳐 줄까? 어, 그죠? 야, 참. 야. 커트앵글 생각나네요. 커트앵글. 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초반에는 약간 웃기는 녀석이죠. 그죠? 예. 이치가야. 예. 오호호. 그죠? 예. 아, 잠시만요. 이거 좀 눈에 잘안 들어오네. 아, 저 이치가야만 나오면 눈에 안 들어와요. 아, 미치겠다, 진짜. 아, 그거는. 오호호. 예. 얼마나 분수를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당신 누구를 향해 그런 얘기 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야. 유키코. 내 눈앞에 있는 단순하고 목소리 큰 벼락 무자 그 제멋대로 년이야. 이런 게 세계 챔피언이라니 유도도 바닥에 떨어졌구나. 야. 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고 목소리 큰 벼락부자 제멋대로 년. 야, 참. 저기 앞에 점점점 보이죠, 그죠? 예. 아, 잠시만요. 예. 아우. 이렇게 말을 힘들게 해. 잠시만요. 그 담력만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이 촌뜨기 아가씨. 아무래도 당신네 예, 싸구려 레슬러와 저 같은 엘리트의 차이점을 몸으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아, 도발이네, 도발. 바라던 바, 아니, 바라던 바, 그, 저거, 아, 그거 같은데. 아, 잘났구나. 매스컴 앞에서 박살나는 꼴 보여줘도 책임 못 진다. 그런 얘기죠, 그죠? 예. 키시마, 야, 유키코. 기다려. 뭔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죠? 예, 지금 난장판이 됐습니다. 예. 다시 유키코. 나는 여기서, 흑백을 갈라야겠어. 그죠? 에리, 말려도 소용없어. 이치가야. 유키코 씨라고 했나요? 그죠? 예. 불쌍하게도, 예. 당신의 레슬러 생명도 오늘로 끝이군요. 예. 그 예의 없는 입 닥치게 해드리죠. 예, 그죠? 야, 참. 예. 예의 없는 건 너다. 그런 얘기하고 있죠. 아, 예의를 모르는 건 너야. 예의 모르는 건 누구야? 그런 거죠, 그죠? 예. 예, 사장님 나왔습니다. 예. 야, 너희들. 그만두지 않으면 벌금이야, 벌금. 근데, 이 시간에 벌금 가서 신경 안쓸것 같은데. 예, 유키코는 좀, 조번이가 딸리니까 그렇다 쳐도. 예. 키시마, 아, 이제, 나 이제 몰라. 그런 거죠, 지금. 예. 다음날 스포츠 신문에는, 프로레슬링 면에는, 기자회견에서 대난투가 벌어진 유키코와 지가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